장애 협동장은 대표 장애인들 비롯 이사, 감사, 사무국장 7명의 구성원으로 작년 10월에 이 경보를 입찰하여 12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며 처음엔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우고 무엇을 수술해야 할지 너무 모르겠지만 저희는 해냈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울산대학교 내에 퇴치콘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세 팀을 뽑아 650만원의 지원금이 있다는 걸 아시어 급하게 사업 계획서를 내어 제출하게 되었으며 서울산 1차 합격 경쟁자가 너무 많았지만 2차는 울산대학교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졌는데 모두 울산, 김해, 창원, 경상남도 분들이었고 충청도 1점 저희는 낙담을 했지만 우리 꿈따면서 해냈습니다. 영동 꿈따면서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금액은 650만원이지만 저희로서는 6,50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 꿈당 식구들 고생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꿈당 금융청문을 열고 첫걸음을 내딛는 날 응원해 주시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꿈당을 불신 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들 이를 말할 것 없이 모아서 감사드리고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실 있게 잘 응원 나가겠습니다. 혼자 놀기보다 여럿이 놀고 싶어 시작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로 상생하는 즐거움으로 함께할 것이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임하지않은 꿈당 공예촌이 되고 싶습니다. 영덕 일자 승현입니다. 오늘 꿈당 공예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국에 그래도 우리 영동을 위해서 이러한 그 예술의 그 장소를 마련해서 오늘 보니까 이 장소가 너무나 훌륭하고 아주 멋진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학생들에게는 예술적인 직업적 그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고 일반 성인들에게는 예술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되면서 우리 영동 국민들이 앞으로 이곳에 와서 예술적인 소양과 교류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영동교육청에서도 그 행복교육식으로 학생들 최초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많이는 안 되겠지만은 나름대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한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 예술의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착실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기 넘치는 공예촌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특별함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예술적 가치를 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꿈단이 되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토록 공예 문화의 새로운 지평과 대중화를 이끌어 가시는 꿈당 공예 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우리 영동 공예 문화 발전을 위해 작품 활동을 묵묵히 힘쓰고 계시는 공예인 여러분께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영동의 꿈을 담아 끊임없이 발전하는 꿈당 공예 협동조합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개요 다크워크 영동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백기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5년 정도 전에 영동 지역 활성화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영동 지역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재반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 보니까 너무나 근사한 장소에 아주 멋지게 출범을 하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 시대가 문화의 시대라고도 하고 또 사회적 공동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 꿈당 공예촌이 더욱더 발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꿈당 화이팅!
오늘 꿈다운 공예청 오픈을 했는데요. 굉장히 설레이면서 개관식을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잠도 설쳐가면서 많이 설레었는데요. 이곳이 지역 내에 재능 있는 공예인들의 꿈을 담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나날이 발전해서 지역 내에서도 으뜸가는 공예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짠, 대박 나세요. 대박 축하. 대박 대박 대박.